저번 방송에서는 이겼었나요? 아니요. 야만의 공중에 가나요? 네. 남잔데. 그레이브즈 야만의 공중에 가는 이유는 뭐죠? 저는 다른 분들 뭐 공격력도 일단 상승하고 저는 재사용되기 시간이 되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쿨감. 아까 그러니까 템은 자기 마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마음인데 왜 가는지 얘기를 해줘야죠. 쿨감 때문에. 느낌이 왔어요. 아. 저는 약간 느낌대로 가거든요. 약간 저 약간 그런 스타일 진짜로 그냥 보이면 아 뭐 가지 하다가 산탄 사격이 그냥 가야지 한번 그냥 산탄 사격이 그걸 봤죠. 어떤 걸? 어떤 걸? 관통을. 그렇겠죠. 방어력. 아닙니까? 준비해봐. 아 근데 요즘 맨날 이즈렐마다가 그레이브즈 하려니까 확실히 좀 뭔가 감이 좀 이상하네요. 아, 핑계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기면 되잖아요. 시간 없어. 진짜 못 먹는다. 좀 사려. 버리고. 아. CS가 이즈레 몇 개죠? 은근히 이거. 역시 제가 한 수 위 아닙니까 지금? 10개는 앞서는. 어차피 비슷한 실력이 걸리기 때문에 비슷한 실력끼리서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나이스! 나이스! 아니, 그만 가야 돼. 좋아요. 볼륨 왔다 왔다. 뭐 왔어요? 뭐 왔어요? 뭐 왔어요? 뭐 왔어요? 우와! 볼륨이야 보소. 저도 아! 아 좋아서 저 이거 잡습니다 이거. 잡으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득이죠. 이런 이득이죠. 어시까지 먹었고 좋았습니다. 호흡이 좋아. 볼리베어 보소. 드디어. 그렇죠. 원래 이기려면은 내가 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저도 잘했잖아요. 아,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나쁘지 않았잖아. 이때 와드 하나 사줍니다. 이렇게 바텀에 승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력 좀 늘려주고 이지리어는 망했습니다. 이지리어는 망했어요. 이거 볼리베어 서폿이 좋아요. 진짜 무서워요. 네. 럭스가 스턴을 너무 남발하거든요. 그거 딱 빠지니까 볼리베어가 들어가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고. 볼리베어. 아, 그리고 볼리베어. 아, 나 진짜 볼리베어를 좀 한번 파볼까? 루비 수정 두 개. 이런 거 좋아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서폿. 뭔가 뉴메타스러운. 그니까 볼리베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력 재생이 완전 사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시즌3의 가장 핫한 이슈인 체력템들. 오, 안 보이는 데서도 날라오지만 다 피하는. 그럼요. 이 정도는 해줘야죠. 팩입니다, 그냥. 이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연막탄에. 연막탄 딱 지금 위치가 좋잖아요, 지금. 죽었네요. 아니, 이거는. 잡았죠. 우와! 잡았죠. 어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레이브즈는 서포터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볼리비언 사자. 볼리비언 사자. 볼리비언 사자. 상대를 속았어요 지금. 제가 원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볼리비언가 원딜이었던 거죠. 저는 서포트였고 보시면 이 연막탄 위치로 서포트를 하면서 정확한 딜 계산으로 잡아내는 모습 여러분들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좋아요 볼리비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은. 이기만 하면 돼요. 게임 최고 목적은 뭡니까? 승리죠. 승리를 위해서는 원딜러를 꼭 커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그럼 그레이브즈를 안 사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아니요. 그레이브 근데 이 조합은 그레이브즈가 관건이죠. 앞뒤가 안 맞는데요? 연막탄 빨리 뽑기. 도망가면서 시간 끌어줬잖아요. 제가. 원딜러만 노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 이건 이지리어는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이거 쭉쭉 밀어야 된다 이거. 저기 학살 몇 명이죠? 샤코가 바텀만 보라고. 오. 좀 땡기고 이러면
이제 핑크바다 있으니까 이제 딱 이게 호흡이 맞는 거죠. 근데 여기에 부시의 핑화가 있으면 샤코가 잘 안 어울려고 할 텐데. 와드 박았죠? 부시의 핑화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와드하면 지었기 때문에. 근데 와드를 왜 또 박았죠? 그래도 볼리베어가 우왕 하는 게 짜증나니까 박은 거겠죠. 오, 이거 입으로 걸려준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잡았지 않았어요, 저거는? 다녔습니다. 야, 몇 명이 오냐? 네 명이나 오냐? 이즈를 잡았잖아요, 제가. 그럼 된 거죠. 근데 그거를 혼자 다 딜을 다 쳐맞아서 사실은 니즈리얼 잡고 볼리베어 죽고 본인 죽고 다 죽은 거거든요. 아니죠. 제가 맞았으니까 만약에 제가 안 맞았잖아요. 그럼 애들을 그냥 뺐어요. 제가 맞는 걸 보고 애들이 앞으로 들이댄 거죠. 그러면서 제 꼬신 거죠. 꼬신 거. 결과적으로 꼬신 거. 다 쳐맞으면서 꼬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애들이 안 넘어오잖아요. 맞으니까 애들이 앞으로 온 거라니까요. 아, 모르시네. 게임 볼 줄 모르시네. 아주 실망이네요. 불클 가다 갔다 다시 왜 또 여기까지가 딱 야만의 몽둥이가 딱이에요. 지금 느낌이 왔어요. 불클 안 가나요? 지금 느낌은 피바라기예요. 이제 그래. 피바라기 느낌 왔습니다. 처음부터 피바라기를 가시죠. 아니요 이거 피해요. 재사용되기 시간 가기 때문에. 왜냐면 그걸 빨리 이거 빨리 써줘야 돼요. 부셨지만 샤코 때문에 이거 빨리 쓰면서 빨리 쿨을 돌려야 돼요. 아, 이거 아쉽네요. 이거 안 맞았으면 제가 잡는 건데. 좋아요. 얼지 아프고만. 탈론 이상한데요, 무빙이?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이 레이팅 때에서 이상한 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낯선 환경은 아니에요 지금. 아군이 당했어. 괜찮습니다. 앞발리 뽑기를 과감하게. 맞죠? 잠깐만. 멘붕. 전형적인 멘붕이죠. 예상하고 저 딱 안 피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밀면 안 이렇게 볼리베어 갈 때는 이렇게 밀면 안 돼. 아유, 이기자 좀 얘들아. 나 지금 이기는가 싶다는데 오늘 오겠죠? 예, 오겠죠. 올 겁니다. 좀 믿습니다 팀원을. 점점 사려. 밀어버리죠 그냥? 예, 빨리 밀어야 돼 지금. 아, 밀 수 있었는데 빨리 뽑기를 그럴 때 쓰면 돼요. 아니. 저기 미쳐날 때도 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지금 템테리가 말이죠. 그때 뭐였죠? 전혀 딜이 안 나오는 템을 가서 망했었다. 아니. 니즈리얼이요? 아니. 그때 직스요? 직스. 아니. 지금 좋아요 지금. 딱 좋습니다. 마타 방해. 방해 안 되는. 아, 방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방해 되는? 아니,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되게 방해돼요. 진짜 되게 방해돼요. 은근히 짜증나요. 걸려주는. 네, 맞아주는. 맞아주는 거. 자, 보세요. 얘 무리합니다. 얘네 무리해요. 봐봐요. 무리합니다. 이제. 맞아주는. 걸려주고. 맞아주는. 무리하죠. 불리면 잡을 거예요. 불리면 잡습니다. 잡아요. 야! 배어야! 아, 호흡이 안 맞았네요. 약간 내. 아, 이제 연기력을 따라오지 못하네. 연출이 연기력을 따라오지 못하네요. 저 연기력을. 따라오지 못할 연기 아쉽네요. 이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피바라기 간다고요? 예. 지금 딱 피바라기 타이밍이에요. 그럼 공속템 가려면은 탄생월이겠는데요? 아니요. 피바라기 타이밍 바로 열정의 검이죠. 보세요, 잡았죠. 결과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결과 눈물 쎄. 자, 아까 제가 체력을 빼놨기 때문에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춰서. 자, 이거 노리려다가 무리하게 노립니다, 이제, 럭스. 무리하게 노리려다가 다이브하고, 그렇지? 맞고, 괜히 앞에 왔다가 좀만 기다려. 학살 중입니다. 아, 이제 제가 럭스 잡으면 돼요. 얼지 아프고만. 집에 여기서 가고 있을 거야. 아니야, 거기 있어. 거기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아니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갔지, 그럼. 아, 갔네요. 럭스가 조금 연기가 되네요. 아, 이즈리얼이나 그레이브즈나 진짜 심각하네요. 아니요. 저는 그럼 다시 원들러 역할로 돌아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원들러 역할로.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다른 라인이 너무 지금 8대 17이네요.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어. 네 애묵이 활약하고 있네요. 피오라랑 같이. 여기서 빨리 뽑기를 보시는 거예요. 맞는데. 지금 그 정도 체력이 아니에요. 빨리 이게 내가 다이브할 만큼 그 정도 체력은 아니잖아요.
장난칠 시간 없어. 볼리비아 이동했습니다. 아 거잠. 볼리비아 어디 갔어? 갔죠. 베어야 네가 언딜인데 지금 이거 빠지면 이러면 여기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맞아주는 거죠 이런 거. 그만 좀 맞아주면 안 될까요? 야 몇 개를 넣는다 이 자식들아 진짜 적당히 해 이 자식들아 진짜. 어, 나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다 맞아주니까 쏘는 족족 맞아주잖아요. 하나만 맞아줬잖아요 하나만. 아니 지금 전멸까지 썼으니까. 아 전멸 다 써가지고 죽는데 손가락에서 죽었다 지금. 야야야야 그만해 그만해 이 자식들아 그만해. 무관전 써요 그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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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거든요. 가 임마 가라고 하고. 아 쏘는 족족 다 맞아요. 아우 진짜. 아 뭐하냐 진짜. 자, 아, 오 진짜. 슈팅게임. 야 이거 진짜. 야. 이래서 시청자들이 나를 찾는구나. 보세요 형. 방금 이게 나라도 타라 다 피하는. 아니 거기다 무거운 승자를 왜 썼냐고. 무거워다를 왜 찾는 거야.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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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야야야야야. 전 죽었고. 아 정말 안타깝네요. 안타깝지 않고 답답해요 그냥. 아니 룰마켓 망해요 이거. 장사 문 닫아야 돼. 그래무즈 누가 사겠냐고 이래서. 아니 그래무즈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닙니다. 그레이브즈라도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 무관희생자 그렇게 쓰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럭스 속박에 일부러 가까가서 맞아준 거 알죠? 피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일부러 간 거 같아요. 예, 일부러 갔어요. 연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저의 플레이를 같은 팀원이 약간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 그러니까 이런데 호흡이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래서 팀 게임에 저는 맞는 거 같고 솔랭은 저랑 좀 안 맞는 거 같네요 스타일상. 그래서 4대5의 싸움에서 이 정도면 지금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2대2에서는 계속 저희가 이겼거든요. 근데 자꾸 샤코 오고 막 이러면서 좀 아쉽네요 그런 점이.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장난칠 시간 없어. 걱정이네요 나도. 아리 한 판도 안 해봤는데 이때까지. 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단 한 판도 안 해봤어. 아리 나 있나? 사야 되고 없어. 사긴 샀나? 샀을 거예요. 있긴 있을 거야. 제가 좀 커서 그럼 이거 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뭐 어쩔 수 없네요. 연기는 그만하고. 아니, 캐리는 안 해야 되고 그냥 좋은 무빙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괜찮았죠 여기 무빙. 샤코 왔을 때 딱 전멸 쓰고 빠지면서 이즈리얼 잡고 샤코 잡고 볼리베어가 럭스 딱 잡고. 사실 얼마나 고난이도의 무빙인지는 이제 그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고난이도는 잘못된 표현이니까 고난도. 고난도 알겠습니다. 아 얘네 봐 또 이거 또 연기하는 거 봐. 자 이블리 아 여기 있네 알았어 내 연기할게. 연기 천재 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이블리 마무리 할 수 있네요. 이런 거 원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건 괜찮았네요. 이게 바로 갱홍이라는 거죠. 이런 난전 속에서는 이블린이 활약하기 딱 좋은 지금 구도거든요. 4대5에 상대 딱 방심하기 좋고 이제 시작이네. 근데 럭스 왜 안 쫓아갔죠? 럭스 쫓아갔다가 샤코랑 지금 뭐 제드랑 다 있어가지고 미드 쪽에. 일단 이걸 미는 게 1차적인 저의 목표입니다. 네. 럭스가 온다는 건 아 그래요. 미드를 막으러 가야죠. 미드 못 막아요. 막을 수 있어. 여기서 막아야죠. 네. 포탑이 파괴됐습니다. 브루탈 간 게 뭔지 아쉽네요. 아니요. 전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브루탈 지금 가는 게 나쁘지 않아요. 아니 그냥 바로 피바라기로 갔으면 지금 열정의 험이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대신에 브루탈이 없었겠죠. 네. 근데 브루탈이 지금 다 효용이 지금 없어서 뜨면! 뜨면 뒤집고! 포식! 그냥 포식! 되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상대 방심한 틈을 타서 미드를 이제 쭉쭉 밀어주면서 역전을 발판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아들 두 개나 샀어요? 예, 제가 사줘야 돼요. 이거. 애들이 안 사면. 원딜이라고 뭐 참 잘 맞아요. 잠깐만 말을 잡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 기적의 무빙. 처음에 아니, 나는 무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발을 삽니다. 진짜 신발 좀 더 좋은 거 사야 되겠네요. 신발을 이거, 아 이거를 메이커로 사야 되겠네요. 3티어로 가야겠네요. 민철 조금 민철부터. 이거부터 15가 부족했어요. 그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그거에만 지금 계속 익숙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역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후반에 가면은 좋거든요. 탈론이 없을 뿐이지 상대방 샤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신발이 그래서 신발 하면 나이키 리복 이 정도는 신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는 신발이 아티스. 그냥 제 손이 혹시 아티스라고 아시나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타이거. 들어봤어요. 타이거 이런 거 아시나요? 네, 아세요. 알아요. 아세요. 알아요. 제드가 템이 너무 좋네. 어? 제드 할만한데요 이거? 재밌으세요? 아니, 꿈을 왜 그렇게. 아니, 아. 히로야, 네 마음을 알겠다, 내가. 히로야, 네 마음을 알겠어. 그래, 네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이런 식이었겠지. 너도 잘하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이었겠지? 이해한다, 나는. 저는 이해해요, 히로의 마음을. 이제 신발 빨리, 나이키로 바꾸시죠. 아, 돈이 없어요. 내 탑을 막아야겠네. 네, 계속 아티스트 신고 한 걸로. 나이키 신으면 바뀌나요, 이제 무빙이? 아, 이거 탑, 이거 미드 막아야 되네요. 네? 아, 이거 무빙이 문제가 아니라, 잠시만요. 말이 좀. 오케이, 오케이. 저 죽었고. 좀 사려. 빨리빨리 이거 정리해주고, 합류해줘야 되는데. 저기 학살 중입니다. 이거, 이거 맞고. 한번 봐야 돼요. 저는 술이. 찢겨요. 아, 빈지워터라도 이거 힘든데. 찢겨요, 이거. 만나면 찢겨요. 찍혀요! 전별! 찍혔어요! 아, 저는 볼리베어를. 볼리베어 믿었어요, 저는. 잡아요, 잡아요, 이거 잡아요. 못 잡아요! 잡아요, 잡아요. 잡습니다. 볼리베어 못 잡아요. 아, 궁이 없, 궁이 없, 못, 못 잡아요. 네. 네. 볼리베어도 없고. 아니, 왜 들이대? 아,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라는 조급함이 생기면 과오를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지금 그레이브 장봉 세일입니다. 487RP인가요? 그레이브즈? 네. 그레이브즈가 요즘에 왜 안 나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레이브즈는 여러분 되게 좋은 챔프라는데. 아, 잠깐만, 근데. 아, 저 변명 좀 많이 돼요? 아니, 바텀 그래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잘 불렀잖아요, 초반에. 볼리베어가 잘했었잖아요. 아, 그 어쨌든 볼리베어가 잘했고, 제가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빴어. 제가 뭐가 나빠요? 뭘 나쁘, 럭스 다 맞아줬잖아. 아, 그거는 후반에 갔을 때고. 뭘 후반에? 아이, 들어봐, 좀! 10분 때 안 돼. 내가 안 들어봐! 20분 살에 나왔다고 10분. 내가 들어봐! 내가 들어보라고! 내가 들어보라고! 맞춰봐요. 샤크가 개입하면서 좀 한번 꼬였어요. 그러면 탈론이 나가면서 그러면서 좀 힘들어졌어요. 게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아 물론 저도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럭스의 스킬을 다 맞아주면서가 꼬였죠. 그렇죠. 정화를 들었어야 되는데 아 정말 걔도 안 되냐 나는. 난 맨날 왜 아니 롤마켓 한 판도 못 이겼어? 아 롤마켓 하면 맨날 왜 애들 탈주해. 탈론 있었어. 미안해 당근형 식용유 이별이 아는 사람이었어.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나는 할 때 맨날 탈주를 해 애들이. 연습할 때 탈주 안 하거든요. 근데 꼭 본방송 때 탈주하더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 질 수도 있는 건데 그 끝까지 가면 모르는 거거든요 경기는. 여러분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탈론 있었으면 솔직히 몰랐잖아요. 아니요 어차피 안 됐어요. 아니요 탈론이 탈론 있었으면 피오나 더 키워졌어요. 탈론이 바텀 와서 한번 죽고 지금 빡쳐서 그냥 나간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하... 탈론도 원래 유통기한 챔프인데 그렇게 되면 유통기한이 아예. 아 근데 상대도 사실 피오라나 샤코도 마찬가지라서 해볼만 했는데 아쉽네요. 물론 제가 더 잘했으면 어떻게 됐겠죠. 그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단군이 못하면서 아예 답이 없는. 아, 나 그램은 연습 안 했단 말이야. 아리만 연습했는데, 아, 진짜. 저 아리 한 판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아, 2부에서. 아리 한다고 그래, 느껴가지고. 제가 2부에서. 아리 한다고. 아리를. 원래 아리를 날 시키려고 했었다며. 아, 그분 시킨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랬나?
예. 근데 여기 갑자기 아래 한다고 나 약간. 그럼 근데, 내가 그분 다시 할게 그러면. 아 그러지 마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닐까? 아니 저 봐봐 대저기로 다 아리밖에 아리 연습했단 말이야. 형 오기 전까지 아리만 연습했어. 물론 승률이 좋진 않았어.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는 제가 아리는 사실 진짜 너프에 너프를 거듭한. 그렇죠. 아리는 그리고 파일럿이 정말 중요한 챔프예요. 그렇죠. 아 물론 뭐 그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설라는 근데 먼딜러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걸로 로코도코에게. 아니 저 이즈리얼 진짜 잘하거든요. 아 이즈리얼 언제 하리나 나 이즈리얼 하면 그냥 끝나는데.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아리로 한 번도 안 해본 아리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파 아리 가겠습니다. 대파 아리. 아 뭐 가세요. 죽은 불꽃 소나기 아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